한국투자증권에서 1월 6일 심택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0년 4쿼터 실적 프리뷰, 단기 실적은 밋밋, 모멘텀은 화끈. 지금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가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반도체 중에서 지금 포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택을 좀 좋게 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요즘에 반도체가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수익률에서 많이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심택을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조철이 연구원은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환율 빼면 무난한 4분기. 올해는 DDR5에 주목. 7년 만의 DRAM 세대 변화. DDR4에서 DDR5로 지금 7년 만에 넘어가고 있죠. 여러모로 편하게 지켜봐도 될 2021년 목표 주가 27,500원. 조철이 연구원은 심택에 대해서 펄을 10배를 줬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27,500원. 업사이드가 보고서 기준일 기준 19% 있다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목표 퍼 10을 준 이유는 21년 국내 피어 대덕전자 해성 코리아 서키트 이것들이 그 동종 회사죠. 평균 8.5배에 15%를 할증 적용해서 10을 줬답니다. 그런데 해외 피어 평균은 19.9배, 거의 20배네요. 국내외 피어 평균은 14배. 그래서 저는 심택에 한 멀티플 13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영업이익을 한 1,100억에서 1,200억을 보면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택의 사업 구성도를 볼까요? HDI 사업부가 27% 정도,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용의 66%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용 반도체가 34.7%, 모바일이 11.9%, PC 서버 디램이 6.5%, 그래픽카드 게임 콘솔이 15.6% 정도네요. 고객사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가 31%, SK하이닉스가 16%, 마이크론이 16%, 기타 37%. 고객사는 매출이 아주 그 골고루 분포가 잘 되어 있죠. 이 그림은 DDR4와 DDR5가 어떻게 LRD, IMM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모듈 PCB에는 PMIC와 온도 센서 탑재를 하고 메모리 칩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DR5 전환 스케줄을 보도록 하죠. 조사기관의 전망이 공격적이나 2021년부터 시작. PC는 DDR5가 한 10% 미만 정도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서버는 15% 정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슈머가 5% 정도. 올해가 이 정도니까 내년에는 더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심택을 올해 내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25,000 아래에서는 조금씩 모아갈 겁니다.